애지인이 뭐야? 에듀윌 지식인! 공무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길 때 합격자와 지식 서포터즈가 답해주는 지식 공유 커뮤니티 애지인에게 물어보세요. 애지인 공무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위 공부하다 졸릴 때 어떻게 하세요? 졸려도 이겨내고 공부해야 하잖아요. 전 믹스커피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버티시나요? 저는 매일 커피 한 잔씩 마셔요.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졸릴 때는 계단을 탑니다. 조금만 해도 금방 땀나요. 그리고 세수하면 멀쩡해집니다. 처음 하면 피곤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으니 계단 타기 추천드릴게요. 2위 시험날 기상시간은? 시험날 기상시간 평소랑 똑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더 일찍 일어나시나요? 기상시간이 평소랑 다르면 시험 볼 때 영향이 클까요? 궁금하네요. 사람의 두뇌가 재기능을 하려면 기상 후 2시간부터라고 하네요. 그러니 적어도 시험 시간 2시간 전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잠을 안 자거나 잠을 못 자게 되면 막상 중요한 시험 시간에는 흐리멍텅한 상태로 시험을 치게 돼서 최상의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대입 시험 때 3시간밖에 못 자서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음에도 점수가 낮았는데요. 질문자님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고 시험 시간 2시간 전 기상을 꼭 지키시길 바랄게요. 1위 시험 준비 두 달째 너무 화가 나요. 초시생입니다. 대체 제가 두 달 동안 뭘 한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과목이 저한테 너무 어렵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겨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나고 눈물도 나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계획에 맞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공부량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처음에는 쉬는 시간도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날 세운 목표는 짧아도 다 채운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이룰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